안녕하세요. 송현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성 두드러기 치료에 알레르기 검사, 알레르기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레르기 검사, 뭐 알레르기 테스트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검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체내 검사법,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관내 검사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생체내 검사란 말 그대로 몸 안에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인데, 뭐 항원으로 작용될 만한 물질, 여러 가지 물질들을 피하에 뭐 투입을 함으로써 피부 반응을 측정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시험관내 검사라는 방법은 혈액을 채취해서 체열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면역글로불린 E의 뭐 총량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반응을 측정해서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만성두드러기나 아니면 뭐 만성두드러기가 오래된 후에 뭐 맥간 부종까지 발생된 분들이 이런 알레르기 검사를 하시고 뭐 특정한 알레르기가 없어요. 뭐 특정한 알레르기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치료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만성두드러기 환자분들이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물질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제 원인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럼 치료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좌절을 많이 하십니다. 만성 두드러기를 보통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특발성이라는 말은 원인을 잘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 E 항체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두드러기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인데,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검사, 알레르기 테스트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결국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특정한 계절 환절기가 되면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알레르기 천식이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의심될 만한 질환과 함께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든지요. 아니면 뭐 어떤 물질이 내가 봤을 때이 물질이 나한테 항원으로 작용할 만한 연관성이 의심된다든지 할 때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는 것이 만성 두드러기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 면역 항체가 만성 두드러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이 나왔다고 그걸로 인해 만성 두드러기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조금은 애매하고요. 알레르기 검사상 뭐 음성이 나왔다고 뭐 두드러기에 치료법이 없다거나 이렇게 보기도 조금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만성 두드러기 치료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요, 내 병력, 내 두드러기가 어떻게 언제 발생했고, 뭐 언제쯤 더 심해졌고, 또는 어떤 약을 먹었고, 뭐 이런 자세한 병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